온실에다가 만드니까 아 세상 편해요. 환경에 맞게 기르게 되는데 이 온실에서는 그렇게 애목대처럼 높게 기를 필요가 없잖아요. 넓게 퍼쳐서 꽃대를 많이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생태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오늘은 온실 속 제라늄 꽃밭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온실 속에 제가 제라늄 꽃밭을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체리나무와 함께 자라는 제라늄입니다. 자, 온실 전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라늄 꽃밭, 자, 쌈채소밭, 여기도 쌈채소와 무화과, 자, 이쪽은 여러 가지 고추입니다. 꽈리고추, 피망, 아삭이고추, 네, 이런 것들을 심었습니다. 네, 온실 안에 제라늄을 옮겨 심었습니다. 자, 활짝 피었는데요. 하얀색, 분홍색, 빨간색, 그 다음에 뭐 종류별로도 여러 가지로 해서 네, 옮겨 심었습니다. 이곳은 체리나무인데요. 체리나무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역시 제라늄도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라늄하고 체리나무를 같이 한번 심어서 길러보고 있습니다. 온실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채소 가꾸기에 바쁜데요. 저는 전문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취미로 농업을 하기 때문에 꽃도 한번 보고 예쁜 채소들도 이렇게 좀 가꾸어서 먹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라늄을 집 안에서 한번 길러봤어요. 집 안에서 길러봤는데 문제는 꽃잎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부지런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 청소하기 바쁘더라고요. 너무 청소하기 바빠서 이건 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환경이 어디인가 하고 생각했더니 온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온실에서 예쁜 꽃도 보고 농작물도 가꾸고 일석이조로 한번 해보려고 길렀습니다. 엔젤아이즈인데요. 생각보다 저는 사진으로 보고 몇 개를 구매를 해서 심었는데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꽃도 오래 가고 자주 계속 피지요. 이렇게 계속 꽃대가 계속 피고 꽃도 예쁘게 올라와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수시로 잘라서 옆에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꽂아 놓으면 삽목이 돼서 이렇게 작은 개체들이 계속 커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있는 거의 3분의 1은 지금 삽목해서 올라온 것들입니다. 내가 좀 무작위로 지금 기르고 있는데요. 좀 체계적이진 못하죠. 체계적이진 못해도 그래도 온실에서 꽃 구경하는데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집이라 그러면 이렇게 꽃이 꽃잎이 계속 떨어지죠. 꽃잎이 계속 떨어지고 그 다음에 소복하게 꽃을 보고 싶었어요. 꽃을 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집 안은 환경이 좀 좁죠. 환경도 좀 좋지 않고 그래서 좀 넓은 곳에 마음껏 길러보고 싶어서 밖으로 뺐는데 만족합니다. 우리 그 텃밭 가꾸시는 분들도 한켠에다가 이렇게 제라늄을 길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봄 가을로 굉장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꽃대가 올라오는데요. 아주 꽃대가 예쁘게 계속 올라오죠. 종류별로 색상별로 제가 이름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이름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꽃 보는 거는 좋아해서요. 이렇게 온실에다가 제라늄 밭을 만들었습니다. 온실에다가 만드니까 세상 편해요. 옆으로 번져도 상관없고 그 대신 실내에서 기를 때는 애목대로 기른다든지 여러가지 환경에 맞게 기르잖아요. 환경에 맞게 기르게 되는데 이 온실에서는 그렇게 애목대처럼 높게 기를 필요가 없잖아요. 넓게 퍼쳐서 꽃대를 많이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재려는 꽃밭, 온실 속 재려는 꽃밭. 자, 바로 옆은 쌈채 소밭이고요. 가장자리는 청경채와 토마토가 자라고 있습니다. 청경채와 토마토. 자, 토마토를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청경채가 수확되면 토마토가 이제 맺히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청경채를 먼저 심고 그 다음에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자, 이것은 다음에 공개할 영상인데 미리 잠깐 조금 공개합니다. 네, 식물 아파트. 그리고 그 옆에 재려는 꽃밭입니다. 자, 그리고 무화과도 열리고 있죠. 무화과도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맺히기 시작했죠. 무화과도 지금 하나 둘 맺혀가고 있습니다. 아래는 적겨자와 청겨자. 벌써 수확해서 먹고 있고요. 적겨자하고 청겨자는 그냥 씨 뿌림을 했어요. 씨 뿌림을 해가지고 모듬 쌈채소를 사서 씨 뿌림을 했기 때문에 뭐 다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겨자, 적겨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는 쌈케일, 오크. 자, 여기는 오이와 고추밭입니다. 아삭이 고추. 매운 고추는 아니고요. 채소로 먹을 수 있는, 그냥 장을 찍어서 그때그때 먹을 수 있는 그런 고추를 심고 있습니다. 자, 온실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 수형도 어느 정도 지금 잡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제가 재련음 밭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재련음을 집에서 길러 보니까 꽃은 예쁜데 꽃잎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꽃잎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 농장 일하고 집안의 어떤 꽃을 가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다가 심었습니다. 왜? 잠깐만 기다려요. 자, 이렇게 재련음들이 꽃잎이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꽃은 너무 예쁘고 좋은데 매일같이 그 꽃잎 떨어지는 거 관리해주고 이러는 것이 저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재련음을 이제 밖에다 심어 놓고 이렇게 꽃잎 떨어지는 꽃잎들. 네가 볼래? 꽃잎 좋아? 싫어? 냄새 싫어? 그래서 꽃잎들을 막 지는 거 그때그때 청소하기도 좀 불편하고 해서 이곳 체리밭에다가 다 심었습니다.